요새 뭐 버블도 하고, 맨션도 우리 주고받고, 트위터로. 맨션 파티라고 하죠. 맨션 파티도 하고 있고. 아, 아무리 그래도 좀, 성에 안 차죠. 저번에 브이라이브도 했었고. 나중에는 또 브이라이브로 컨텐츠를 어떤 걸 할지 생각을 해보고, 거기서 또 인사를 드릴 수 있으면 인사를 드릴게요. 그냥 오늘은 그냥 간편하게 집에서 그냥 인스타 라이브 하고. 잔이야, 잔이? 그러지 마세요. 잔이야, 잔이라니. 귀엽네. 이집사의 하루. 네, 이집사의 하루를 하자고요. 저는 솔직히, 뭐, 그것도 전 좋아요. 왜냐면 우리 애기들이랑 찍는 거니까. 근데, 뭔가, 그런 나의 그 컨텐츠 때문에 얘네랑 막, 그렇게 찍고 싶지가 않아. 그냥, 나는 우리 애기들이랑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집안에서 같이 이렇게 뒹굴고 있는 게 너무 좋은데, 내가 카메라로 찍는 것도 그렇고, 행여나 누군가 와서 이렇게 찍어준다 하더라도, 우리 고양이들은 영역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 해요. 특히 우리 보기. 막내는 우리 부모님이 오셔서 같이 시간을 보내도 우리 부모님 갈 때까지 절대 안 나와요. 몇 시간 동안이나 소파 뒤에 숨어 있고, 지금은 이 앞에서 엄청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랑은 좀 찍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유튜브에 저번에 올려놨었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그게 뭐큰 의미가 있을까 싶으면서도, 뭐 원하시면 뭐 언젠가, 뭐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Hi from 카자흐스탄. Hi. What do you like to do at your home? Spend my own time alone. I like to watch some movies and listen to music. That's all. From Japan. 곤방와. 미나상. 아이타이데스. Looking forward to your new drama. Me too. I don't know yet. 오늘의 준호 얼굴 해서 10분 동안 얼굴 감상한다고? 그 지금 감상하시면 되겠네요. 예, 아휴, 목 아파. 멘트 보는 게 좋은데. 얼굴이 뭐잘 나오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예, 방금 머리 자르고 왔고요. 아무래도 2년 동안 머리를 자르러 잘못 갔어요. 그냥 안 가게 되더라고. 그리고 좀 조심하게 되죠. 일단 외출 자체를 굉장히 조심하게 되니까. 그리고 제가 있었던 곳에서도 되게 단정하게 자기를 잘 정리하고 있으면 크게 이렇게 또 뭐라고 말씀을 안 하셔서, 저는 되게 조신하게 잘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머리를. 그래서 미용실도 잘안 가고. 왜냐, 뭐 혹시 모르잖아요. 요새 이제 1년 몇 개월 동안 계속 이제 고생하고 있는 지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미용실도 안 갔고, 그 운동하러도 못 갔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모든 걸다 집에서 해야 되는 거야. 다 집에서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택트 시대 되면서 모든 걸다 집에서 하게 되고, 사람들을 못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브이라이브나 인스타 라이브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예전에 큰 생각이 없었다가, 어떻게 가서, 어디서 막, 이거를 표현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지, 아무리 많이 생각을 해봐도 이것밖에 답이 없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코로롱. 다들 코로롱이라 부르더라. 그래서 코로롱 때문에 이제 전 집에서 모든 걸더 이제 집에서 하게 됐고, 이게 참 웃겨요. 집돌이가. 일적 집돌이었다가, 이게 이제 강제적으로 집돌이가 되니까, 막 나가고 싶어. 막 나가고 싶고 답답하고. 근데 어디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야. 집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운동기구를 사게 됐고, TV를 자주 보게 되고, OTT 통해서. 그래서, 집에서 막 괜히 막 커피 해 먹고 싶고, 원래 커피도 잘안 마시는데. 요새는 매일마다 마셔요. 또 샀거든요. 커피 머신도 샀고, TV도 사실 하나 좀 바꿨고, 그리고 탁자도 샀고, 탁자에서 책 읽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책을 내가 뭘 읽었냐고 자꾸 궁금해 하시는데, 우리 집 운동기구는 빨래거리 된지 100만 년이야. 원래 다 그래요. 옷걸이도 되고 빨래거리도 되고. 저 그냥 막 추천받은 책 여러 뭐몇개 정도는 다들 알수 있는 책이라서 뭐 코스모스, 칼 세이건, 뭐 막 테마가 있는 걸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전 분야. 그냥 전 분야에 있는 거를 막 보게 됐어요. 경제서적? 그리고 환경? 그리고 뭐 뇌? 음식? 그냥 소설? 그리고 앞으로의 뭐 동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미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막 경영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안 가리고 다 봤던 것 같아요. 주식 다들 재테크 궁금해하는데 그건 뭐전잘 몰라요. 봤던 것 같아요. 샀지? 두 권? 그냥 봤어요. 그냥 모두가 빠져 있는 것들 그리고 모두가 관심 있어 하는 것에 저도 관심을 갖고 싶으니까 내가 하나 고백하자면 그냥 한 시간 내내 막 그렇게 보여주는 게 재미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그냥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하는 거는 진짜 단순히 여러분과의 소통을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내가 이제 더 넓은 곳으로 넓은 곳? 뭐더 이제 다른 곳으로 또 가고 싶었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계속 공부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뭔가 어떤 거를 할지 말을 무슨 말을 할지 좀더 생각해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은 그냥 진짜 단순히 잠깐 들려서 인사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인사하고 저는 이제 다음번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깨가 넓어졌다고요? 좀 넓어진 것 같아요. 오빠 say hello. 나 혼자 선데 안 나오시나요? 이게 뭐 내가 나가요 해도 해서 나갈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How is your cat? You know? Yeah, fine. 자, 아무튼 우리는 다시 빠른 시간 안에 만나는 거를 기대하겠습니다. 참 웃긴 게 영어를 뭐 공부를 하든 뭘 해도 뭔가 아, 잘안 돼. 쉽지 않아. 나중에 좀 적당히 생각을 해보고, 아예 인스타에서 영어로 한번 라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 다들 식사하시고요. 하셨으면은 소화 잘 시키시고요. 소화 다 하셨으면 집에 조심히 가시고요. 만약에 집에 지금 안 간다 라고 하시면은 조심히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잊지 말고 감기 조심하시고 미세먼지 밖에 많으니까 잘하고 다니시고. 안녕.